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1973년생 개축년 소띠생 분들, 내년 운인 2022년 이민년 주역점 및 주역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1년 7월 9일 금요일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간결하게 지금 씻고 온 상태고요. 점사의 결과가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담백하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운으로 나누어져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주사위는 약식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 번만 던집니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나왔고요. 종이를 준비하고 검정색을 위로 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랫괴는 호수가 나왔어요. 세 번째 호가 변했고요. 자, 이제 이 상반기와 하반기 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괴 같은 경우에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땅이 위에 있고 아래에는 호수가 나온 부분이에요. 지택님의 림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상황에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응해야 되는 거, 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상반기에 개축년생 분들이 새로운 어떤 일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진행된다는 뜻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새로운 일도 새로운 일 나름이거든요. 2022년도 상반기에요. 완전히 새로운 일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이 괴의 변화가 지택님에서 지천태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각각 쌍방으로 나눴을 때는 일 자체가 1년 내내 쉬운 부분은 아니세요. 어떤 여행이나 출장은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지금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취직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낮춰서 직장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이동은 이사라던가, 또 어떤 상가라든가 땅을 매매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성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부분에서 창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제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혼자만 엇나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셔야만 되는 상황이고, 또 본인의 어떤 눈을 흐리게 하는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제가 창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상반기만 봤을 때는 동업을 하신다던가 누군가의 가게 일을 거드는 형식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막 잘못된다거나 이런 운은 아니고요. 가벼운 병증이었는데, 병증 자체가 별거 아닌데 심각한 병으로 본인이 오해를 하시는 상황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운 같은 경우에는 이 괴의 이름이 지천태라고 했잖아요.
지천태라고 하는 괴 자체가 위에가 땅이고 아래에 하늘이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은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형국이고, 또 지천태 태 자체가 평화롭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보상과 결실이 하반기에 있어요. 보상이 좀더 크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반기 운이에요. 하반기 운이고, 주식을 투자하신다거나, 또 어떤 복권을 투자하셨을 때, 내가 노력하고 투자했던 돈보다는 좀더 많은 금전이 들어와요. 하지만 하반기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시다면, 즉, 아껴 드시고, 아껴 쓰고, 또 시간도 늘 풍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절제되지 않는 낭비의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명이 들린다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자잘한 어떤 병증으로 병원비가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일보다는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이미 손을 대고 있는 내 안의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전체적으로 1년의 운을 보았을 때에는 제가 앞서서 좀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미 부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부의 형태, 또 어떤 뭔가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갈등이 생기고 수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상반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많이 나오죠. 괴의 변화를 보고 드리는 얘기인데, 이 괴의 변화는 지탱님에서 지천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괴의 그 이름을 가지고 림지태라고 하는 괴의 이름을 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연도에는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있었을지언정, 이 2022년도의 개축년생들 같은 경우는 타인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성실하게 올해를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누군가와 정말 다툼이 생겨가지고, 관제수가 생겨서 송사로 이어졌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2022년도 호랑이인데, 이때는 주역으로 보았을 때는 소송을 직접적으로 맞고서를 하신다거나 맞소송을 하시기보다는 소송 자체를 안 하시고 합의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이동도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실 기란 부분이고, 명리와 주역은 조금 과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점으로 본 거니까. 웬만하면 큰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 상반기 자체만 봤을 때는 막히는 것이 없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1년이잖아요. 1년이 12단계, 12개의 달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았을 때는 상반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일 자체가 막힘이 없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뭐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크게 불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합의를 보시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갈등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주역점을 마무리하고 12달로 나누어서 주역 타로 카드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이제 써볼게요. 자, 집중하고, 12장으로 73년생 분들, 소띠 분들을, 달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볍게 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뒤집어 볼게요. 자, 다 뽑았습니다. 자, 이제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용이 그려져 있는 1월달 운세 73년생 소띠분들은 건이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어요. 명리적으로는 2월부터 띠가 바뀌기 때문에 아직 해 자체는 2022년도는 아닙니다만 양력으로 저희가 달력을 쓰기 때문에 명리로 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뽑아봤거든요. 양력 1월달이에요. 양력 1월달은 이 73년생 개축년 소띠분들 어떤 사업이라던가 하시는 일들 서두르지 말고 이 건이천 개답게 건이천 자체가 여섯 마리의 용이 잠겨 있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두루두루 두루두루 부족하지 않다는 뜻의 괴거든요. 이 괴 자체를 물론 이제 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절대 초조해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해 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만간 이루어질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그 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공과금이라든가 생활비도 부족한 날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어떤 투자 중이신 부분이나 또 매매 같은 경우는 한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성 질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이제 2월달 보겠습니다. 2월은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쪽에는 막혀있는 산을 뜻하는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다시 카메라 쪽에 가까이 댈게요. 이 천산돈이라는 괴 자체가 다른 띠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어떤 것을 피해서 내가 도피한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확실하게 기초부터 다지셔야 되고 이 2월은 실제로 명리적으로도 이제 2022년 운이 들어오는 달이죠.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셔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몰려있다면 그 상황은 피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되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좀 더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더라도 내가 보증을 서는 부분 아주 신중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가오는 인연들도 이성, 동성 다 포함해서 내 눈을 흐리는 인연들이 좀 많아요. 건강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이제 3월달로 넘어가서 3월달 지금 그림 보시면 좀 특이한 그림이 나와 있죠. 집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은 방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에서 또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2층 방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고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역을 모르고 그냥 딱 봤을 때에도 이 괴는 윗괴가 바로 호수를 뜻하는 택 그리고 아래쪽에는 태양을 뜻하는 화 불입니다. 그래서 택화혁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택화역 괴 자체는 서로 친한 괴가 아니에요. 이 속뜻이 기존의 판을 바꾼다는 뜻이 있고 이 괴상 자체가 그래요. 그림보다는 괴상 자체를 보는데 이 괴는 새로운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명리적으로는 이제 묘월이 들어오는 달이죠. 그리고 이 3월 자체가
새로운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주사위를 쳤을 때 웬만하면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아마 조언을 드렸을 거예요. 그건 주사위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여서 이동을 하시는 거. 이직, 이사, 이런 걸 가능을 하신 달이에요. 12달 중에서. 또, 업종을 바꾸시는 분들. 아, 도저히 못하겠다. 버티는 것이 한계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월 달에 업종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짝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내 마음에 드는 100%는 아니겠지만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청소하는 달이에요. 오랫동안 캐캐묵었던 문제가 있다면 송사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번 3월 달에 정리하시고 새 출발이 가능하신 달입니다. 그럼 이제 4월 달. 4월에는 지금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금 도시를 등을 쥐고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는 카드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괴는 윗괴는 바로 천둥번개가 들어와 있고 아랫괴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괴를 저희가 내수해라고 읽어요. 자, 4월 달에는 이 내수해가 이번 괴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뇌수해, 말 그대로 해는 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3월 달에도 이직 이동이 들어와 있고 이사도 가능하시고 기존의 판을 엎었다 그러면 3월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원했던 해외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지사에서 본사로 가신다거나 전혀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이직도 가능하시고 그동안 계속 미뤄지고 보류되고 잘 풀리지 않았던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이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렸던 숙제들이 해결이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을 큰 관문을 졸업하는 달입니다. 학업 문제도 마찬가지. 큰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원했던 결과를 드디어 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4월 달에. 그럼 5월 달은? 자, 5월은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태양입니다. 바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보시면 비둘기가 가운데 지금 가슴을 맞대고, 아래쪽엔 좀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풀이 막 위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천화동인 자체가 어우러진다는 의미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를 아마 카드 그림으로 쓴것 같은데, 5월은 상반기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또 어떤 양쪽의 갈등 상황.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오빠도 좋고, 옆집 아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이 5월달에 혹시 뜻하지 않은 병증 증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병에 전염이 돼서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질병 같은 경우는. 근데 꾸준하게 성실한 자세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은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는 달이 됩니다. 좋은 달이죠. 5월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습니다. 자, 나쁜 건 없어요. 5월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은, 이번 소띠분들, 윗괴가 수, 물을 뜻하고 아랫괴가 호수. 그래서 수택절이라고 하는 큰 변화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 자체는 아까 주사위 점에서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와 같이 어우러져서 봤을 때는 상하반기 모두 이제 절제하고 조심하라고 하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처럼 6월달에 고비가 한번 있어요. 6월은 그동안 쭉 왔을 때 4월, 5월에 어떤 변화를 뒤집는 것과 뒤집는 거에 준할 정도로
작은 것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잘한 뭐 1인 기업, 작은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큰 조직에 계신 분들, 현재 어떤 조직을 크게 내가 이끌어 가시는 분들, 사업가 분들, 또 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에서 어떤 논문이나 연구를 지금 앞장서서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조직 안에 있거나 큰 어떤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 아주 세계 무대를 지금 뛰고 있는 아티스트다, 작곡가다, 이런 분들도 신중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절이라는 것은 아껴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큰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금전 부분은 아껴야 하고, 또 애정 부분에서도 명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그게 6월달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던 길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뜻이고, 이제 7월은, 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잘안 나오니까. 7월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겠죠. 운동 자체가. 바로 윗개가 땅이고 아랫개가 호수를 뜻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제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남자와 사이에 지금 하트 어떤 그 사랑의 이 분위기가 지금 막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지택님은 새로운 상황이면은 순조로워요. 이 남자가 내가 모르던 남자다. 그럼 여자 입장에 순조로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중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어요. 사랑에서도 달콤해요. 어떤 교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7월은 휴가철이 또 들어오잖아요. 본인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놀랄 만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7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이 7월 자체가 달콤한 어떤 설탕 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라고 아니라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7월에는 크게 엇나갈 일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럼 8월 달도 보겠습니다. 자, 8월은 어머 뜬금없이 호랑이가 나왔죠? 지금 이 괴의 이름은 바로 택천쾌라고 하는 괴예요. 윗개가 호수고 아랫개가 하늘이거든요. 지금 막 먹구름이 막 뭉게뭉게 오고 있고 호랑이가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 택천쾌괴는요. 우리가 8월 상황에 맞춰서 소띠분들이 또 제가 읽어드릴 텐데 뭔가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밀고 나가고 무조건 결정해서 이거야라고 밀어붙이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착실하게 아주 순차적으로 금전도 마찬가지 또 초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택전캐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동안 계속 보류해오고 미루고 피해야만 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면 드디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너무 싫어요. 현재 이직을 하고 싶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나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진짜 모래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도 재미없고 상사도 지긋지긋하고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치료 계속 미루는 것처럼 내게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했었기 때문에 8월에는 더 이상 내가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면초가 상태예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셔도 안 되겠지만 본인이 해결 능력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나 털어놓을 만한 어떤 기관을 방문을 하셔서라도 현재의 상황, 타개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8월의 운입니다. 금전적으로 지금 빚이 거의 한계치예요. 그래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신용기관에 상담을 하러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8월이에요. 본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9월달 보겠습니다. 9월은, 자, 고비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윗개가 산이고 아랫개가 땅입니다. 산지박입니다. 산지박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괴상이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지금 제가 산 그림 표시된 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박, 산지박. 땅 위에 산이 있는 부분이고, 박이라는 것은 이 산이 잘못 쌓아져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박이라는 뜻 자체가 이 자리를 모면을 해야 되고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신다거나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잘안 팔려가지고 빌딩을 하나 더 세운다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어떤 외적인 부풀림, 확장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9월달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에너지 소모가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높은 산이 쓸데없는 비바람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고질적인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성관계 때문에 고질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쓸데없이 돈을 지금 계속 뭐, 위 빠진 독처럼 계속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이 9월 달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정된 거예요. 내가 끊어냈어야 되는데, 진작에 계속 쥐고 있었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다 예정되어 있었어요. 계속 제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앞달에서도. 자, 이제 10월 달 보겠습니다. 10월에 오는 윗개가 천둥번개고 아랫개가 바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괴 자체가. 뇌풍황은 지금 저희가 10월 달이죠. 10월이면은 가을이 거의 이제 명리적으로는 막달이고, 이제 낙엽이 지는 달입니다. 뇌풍황의 황 자체가 천둥번개 같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밑에 바람이 순차적으로 불어 들어오고, 계속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이 카드 그림에서도 보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큰 고목나무 밑에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욕심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갖고 추진을 하라는 의미예요. 역시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0월에는 누가 나를 독촉을 한다거나, 또는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본인의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주변에서 전혀 환경적으로 나를 몰아세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시고, 또, 신경성 질병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호는 이쯤 하고, 이제 11월 달 볼게요. 자, 11월은 윗개가 막히는 산이고, 아랫개가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에요. 산풍고라고 하는 괴예요. 자, 산풍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인이 먼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창문에서. 뒷모습이에요.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괴 형상 자체가 그래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랑 관계, 연인 관계, 새로운 짝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고, 또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쪽에는 저렇게, 이렇게 어떤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새로운 일을 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한결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제가 다르게 뽑아도 새로운 것을 버리지 마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는 돈 역시 많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보겠습니다. 12월은 윗개가 지금 태양이고 불이고 카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넓은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자, 윗개가 태양이고 아랫개가 땅입니다.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화지진은 괴 형상 자체가 태양이 땅 밑으로 이제 저물어 들어간다는 그 지화명이 바로 앞개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로 화지진이니까 땅 위로 태양이 떠 있는 거고 이제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화명이하고 반대예요. 이거는 화지진. 자, 괴를 보시면 태양이 뜨는 거니까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운을 봤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나? 1년 내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12월 달은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들어와요. 꼭 남자, 여자 어떤 인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괜찮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라면 괜찮은 보화를 얻을 수 있고 또 구직 활동을 계속 열심히 벌이고 계셨던 분들은 괜찮은 오너를 만나시게 돼요. 새로운 일을 드디어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12달 가까이 미뤄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내 뜻을 펼칠 수가 있는 이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내 만족도가 100%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아주 괜찮은 수입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갑이 열리기 시작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환경,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어떤 인적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그 파묻혀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셨던 분들은 경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회사로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두 사람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춰요. 그래서 화지진이라는 이 괴로 이렇게 1년을 마무리 지었는데 1년 내내 참 다사롭습니다. 다사다난한 그 1년인데 참 이 12월 달이 모든 것을 보상을 해주지 않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 12월 달 이 달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2012년도는. 그래서 이렇게 12달을 띄엄띄엄띄엄띄엄 제 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여기 달러 표시 눌러서 채팅창에서 후원해 주셔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 방송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